네, 공유기를 사용할 때는요, 네, 보시는 것 같이 깜빡깜빡거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좌측 측면에 그 LED 그 표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깜빡깜빡거리면서 그 무선 와이파이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네, 인터넷 한번 속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굉장히 빨리 켜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지금 무선 인터넷 환경이고요. 보시는 것 같이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. 그렇죠. 페이지는 지금 총 지금 5개 페이지를 지금 켜놓은 상태고요. 네, 굉장히 빠른 걸 알 수가 아무래도 그 IP 타임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진보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칩을 쓰냐에 따라서 틀리는 것보다는 약간 좀 그 무선 환경을 이해해서 만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보신 것 같이 굉장히 빠른 걸 알 수가 있고요. 네, 지금 1080 화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. 네, 지금 배틀필드를 지금 킨 상태고요. 멀티플레이입니다. 선 인터넷 N3U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. 네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커넥션 같은 경우는 일반 랜 카드를 쓰는 거잖아요. 그 내장랜 있잖아요. 내장랜과 거의 뭐 비슷한 수준. 네, 핑은 지금 53대를 볼 수가 있고요. 네, IP 타임의 기술이 굉장히 USB 형태의 작은 그로만한 게 지금 뭐 유선랜과 거의 차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깔끔한 스무스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죠.